예산 국밥거리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리로 군에서 마케팅 효과를 위해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붙여 백종원 거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국밥집 사장님들에게 유명한 국밥집 견학과 친절, 위생 등의 교육을 해주고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점검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장님들은 백종원 대표의 도움을 간섭이라고 느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종원 대표는 올해 4월 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산 국밥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영향력은 통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백 대표가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그 다음 달인 2월 예산군의 방문객 증가율이 충남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밥거리 사장님들이 백종원 대표의 성의와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백종원 대표는 여전히 국밥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 사람의 명성에 기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우리 지역 대전도 중앙시장에 청년구단 만들어졌을 때 방송에서 나올 때는 바글바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예산 국밥거리는 백종원도 빠진 상황에서 지속되려면 사람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군은 국밥거리 주차타워를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산 국밥거리 주차타워 건설은 예산군이 1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예산시장 인근의 지상 2층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예산시장이 백종원 대표의 프로젝트로 인기 명소가 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주차타워가 지역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주차타워가 신축될 부지에 핑크뮬리라는 외래종 꽃밭이 있어서 생태계의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주차타워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국밥거리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누리꾼의 예산 국밥거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